시작하겠습니다. 1등 무려 구글 기프트 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만 원을 쓸수 있는 엄청난 1등 상금이 걸려 있다. 유소라님께서 상품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 변신 로봇이야? 실망. 카카에서 제시자구요 해요. 고래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뭐야,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안 되십니까? 아, AFK요? 내가 좀 빨리 시작하긴 했지. 괜찮아, 3분 정도는. 사실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시드 파악하고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운드 몇 개는 켜놓을까? 이분 얻었어. 이 교수님. 첫 번째 엘리트 귀족 그레빈. 6승 쳐드로 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특별할 게 없죠. 보스도 슬라임도 아니고. 17부터 똥게임 되니까 15할 바에야 16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16 페널티가 뭐지? 기억이 안 나네. 15는 알겠는데. 상점 비용 증가. 15할 거면 16 가는 게 낫겠네. 초반에는 재도전이 되게 많죠. 아직은 이게 어떤 시든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규칙도 어디에 써놔야 될까? 포인트 인두 플러스 가방은 과학인가? 가방 인두야? 뭐좀 천천히 시작해도 1특클 하면 되지.
변신 로봇 세 분이 네 분이 잠깐만 20승천 몇 명이야? 20승천 하나 둘 셋 넷 어 네 분밖에 없으시네 20승천이 그리고 저기 옆에 고래랑 같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방송 설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나온다 어 또 안 나온다 방송 이렇게 끊기면 어떡해 오늘 D 대회까지 할 것 같아요 어 보스 보스 고민도 없이 아드레날린 근데 아드레날린 옆에 있는 게 좀 그랬어 분리타임이랑 도플갱어 어 검은 별 점프런이니까 검은 별이 낫겠지 문제는 엘리트를 잘 잡을 수 있느냐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분 유물 되게 많으셨는데 죽었네 보니까 유물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장 유물 바꾸면 껌별 나오는구나 아 죽은 건 다시 해도 됩니다 근데 재시도 하면은 이제 전에 있던 점프는 초기화 된다는 점 마지막 점수만 반영된다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거 미리 해보고 다음 플레이 때 참고하면 되겠죠 아 뭐야 허용 안된 모드 쓰고 있잖아 모드 꺼주세요 그 지금 슈퍼페스트랑 컬러드 맵 말고 다른 거 쓰시는 분 모드 꺼주세요 지금 제 시작해서 꺼주세요 공중제비 모드도 사용 가능 아니 뭐 모드 뭐 쓰시는지 본인이 아실텐데 그 슈페랑 컬러드 맵만 허용되니까 아 공중제비 정도 그 세 개만 지금 다른 모드 사용 중이시면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나? 다른 모드 사용 불가라고 안 적어놔서 그런가? 아니 근데 좀 애매하게 써놓긴 했네 다시 방송 켜주시면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모드 끌어가신 것 같아요 옆에 댕리도 켜져 있는데 네, 모드는 슈페랑 컬러드 맵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드 종료해주세요
제가 공지를 좀 애매하게 하긴 했네요. 슈퍼 사용 가능만 적어놓는 바람에. 게임을 재시작. 잠시 소란이 있었군요. 다 재접속하셨나? 아, 신노답 사명자에게 쓴맛을 완패. 지금 고래가 좀 보이는 걸 보니까 이 시드도 그렇게 달콤한 시드는 아닌가 봐. 정밀이 있다고요? 누구의 정밀? 정밀 어딨어? 아, 대회라고 사이카드 쓰네. 지금 됐다. 대회 시작하기 전에 모드에 대한 안내를 한번 더 드려야겠네. 가지 나오는 시드야? 엥? 정밀 쓰는 분 퇴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치트를? 어디서 정밀을? 잠깐만, 근데 이분 영승천이라 그래. 영승천은 유물풀 조금 다른. 왜 다르지 근데? 아닌가? 똑같은가? 아, 근데 가지 나오는 시드면은 고승천 해볼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플레이어마다 조금씩 유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픽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물도 조금씩 바뀌고. 아마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우, 번쩍번쩍거리네. 눈봉주야. 가지가 나올 것 같으면은 되게 다이나믹 하겠다. 상점에서 나와요. 근데 뭐 사일런트 가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지금 계산된 도박, 촉매 이런 거 나오는 시도고, 단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과연 대단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좀 궁금하네. 누가 대단원 덱을 할 것인가? 아, 방송 멈춰 계시면은 재접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재접속 한다고 잘 나오려는가? 저도 대회 하나요? 오늘은 안 합니다. 오늘은 디펙트까지 피곤하니까. 시드의 대단원이 없을 수도 있죠. 가지에서 대단원 뽑으면 되나? 이번 방송 엄청 멈춘다. 당장은 뭐 볼만한 게 없을까? 관전 포인트.
노승천주와 편안하게 오르는 중. 마무리. 상점에 대다 놓고 팔았어요. 아클 대회 우승자는 놀랍게도 격돌이었다. 사일 대회 우승은? 과연 디스코드 송출 안 되는 문제가 많네. 놀랍지 않게도 정밀히 우승했다. 대단한. 초반에는 확실히 재도전이 많네요. 시간은 43분. 아이언클레드랑 비교했을 때 되게 느리긴 하다. 아까 아이언클레드 할 때는 5분만에 막 2막 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일런트는 시간이 더 촉박하겠다. 캐릭터 자체가 좀 느린 게 있어서. 아클 대회 할 때랑은 또 시간 감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발놀림 존버덱 이런 거 하면은 시간 때문에 점수 못 받을 수도 있어. 삼막부 스핑핑이다. 개꿀잼각. 달팽이 경고. 스포 달팽이 나옴.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1번님 방송 안 나와. 디스코드 송출 문제가 되게 많네. 재접수 하신다. 트위치로 송출하는 게 낫긴 할 텐데, 트위치 송출은 복잡하다 보니까 OBS 이런 거 SKT가 또 지금 1등이 3막, 2등이 2막, 나머지 전원 1막에서 있는 모습. 영상 좀 안 끊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 가지 드신 분 더 없나? 아, 근데 목숨을 검은 별인데 되게 많이 바꾸시네요. 자신 있으신가? 사일런트 검은 별 시작이라. 가지 믿고 가는 건가? 껌별로 가지 빨리 뽑으면. 아, 근데 뭐 가지가 만능도 아니고. 시장 유물 껌별로 바꾸고. 아직 유물을 그렇게 많이 챙기신 분이 없어서 유물 스포일러를 못 하겠네요. 낡은 동전도 시대 보이네.
대회마다 노승 선수가 승천 올리는 모습. 15승천. 이게 녹아내린 날에다가 녹아내린 날이 있어서 게임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제 남은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해질 때가 됐어요. 아까 튕기신 분 이제 못 들어오시나? 아이고, 라가 불리니. 개노삼 처치. 이쪽에는 또 녹아내리 날이. 단투냐, 죽죽죽이냐. 비싼 걸 선택. 덱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스를 포션 5개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촉매 독포션까지 포션을 때려박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그렇게 덱을 다본건 아니지만 촉매는 한턴 아끼는 모습. 환영살인마. 방해는 변화로 나온 건가? 천적. 총매가 두 장인가? 51일 독. 지금 조금 위험하죠. 포션을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넌 나의 것이 더 턴이면 총매 하나 더 들어가면은 킬각이 나오겠네. 총매가 한 장인가? 아, 두 장이구나. 아, 잡았다. 그럼 이제 산막 가신 분이 두 분. 생각보다 일막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가지 정밀. 역시 정밀이지. 지금 노갈 있는데도 힘든가? 포션 벨트에 엔트로피 나오는 시드니까 아 그렇게 포션은 또 다르게 나오나? 어디서 자꾸 뽀롱뽀롱 소리 나냐 근데? 볼롱.
와, 정밀 센 거 봐. 단도가 무려 12 데미지라고. 포션의 손이가요. 한 턴 더 버틸만 하지 않을까? 불가침 아깝지 않나? 다음 턴에 먹어도 되는데? 과연 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못 버티겠네. 유령 먹어야겠네. 기각이 나오나? 안 나오겠지 이거는. 가지를 보낼 선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 서순 몇 개 안 했으면은 잡지 않았을까? 노래하는 그릇. 오, 강화 카드 많이 나온다. 예비 반사 신경. 체력 선택. 체력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달팽이를 잡기가 힘들어 보이긴 한데 뭐 일단 두고 봅시다. 달팽이가 이길 것 같아. 아직까지 산막이 없어. 지금 32분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사일런트 대회. 세상에, 이게 아닌데 어떡하냐. 이러다 노승천이 이기는 거 아니야? 심지어 보스도 달팽인데 이거 어떡하냐. 대참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일런트 대참사. 승천 높으면 못 깨도 점수가 꽤 나오기 때문에 승천 높으면 못 깨고도 승천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승천 22 보너스 200%이기 때문에. 점수가 100% 추가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컬러드 맵 알록달록한 거 보는 재미도 있네. 시간도 없는데 달팽이까지 떠가지고 이거 점수가 조금 어우 무섭다잉. 볼롱? 아까 나가신 분 접속이 안 되십니까? 안 되시네. 11명 대회됐어. 달팽이? 가지라서 잡을 수 있나? 가지에서 파워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구스택.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소멸로 파워카드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환영살인마. 아, 이거 이제 뽑기에 달렸다. 가스. 개도. 발돌림. 가지로 유령의 형성 뽑는데.
한타 사라져? 아 죽었네? 안 죽었네? 13 못 막는다. 예비 예비로 다리 걸기 뽑으신. 아 집중 똥중 수준. 달팽이가 이걸 470 리트? 리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재도전을 하면 이전 기록은 초기화되는 점 확인 바랍니다. 470 지금은 471등이긴 해. 저투 포기. 재도전 하십니까? 470 포기? 과연? 지금은 1등인데? 과연? 갈등 중. 내적 갈등. 애견 이상한 거 부추기는 거 아니야? 473등 순위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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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7분 남았음. 킵 고잉 고 스톱 고 스톱 고 스톱 고 스톱. 지금 채팅으로 계속 가능할 것 같다고 올라오고 있죠. 어어 포기한다 포기한다. 어 스탑. 과연? 갈등은 내적 갈등 중. 재밌네. 27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등반 한번 하기는 좀 짧은, 많이 짧은 시간이죠. 심지어 슈페도 없잖아. 마무리 하실 거면은 저기 그 통계 도전 기록이라도 띄워주세요. 1등은 지금 47층 도마뱀 꼬리도 나오는 시대. 대회 시드 그거 맞습니다. 이분 점수 기록해놓을까요? 팝팝팝팝팝님 470점. 사일런트 엄청 죽 쓰고 있네. 대단원으로 깨셨다고요? 대단원이 가능한 시대. 50층에서 시간 포식자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점수 대회라서 건별 집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건별 왜 이렇게 집지? 많이들 1막을 못 넘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디펙트 대회를 참가해야 하는 이유지. 30분 뒤에 디펙트 대회 참가 신청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디펙트 연습 대회보다 더 처참한 것 같은데, 지금. 성적이. 지금은 엄청 힘들어 하시네. 참가 신청은 조금 이거 끝나고 신청 받는 시간 있습니다. 달팽이 잡는 거고요,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총매 두장 있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이길 것 같다. 독고도 있고 충분히 이기겠네. 근데 괜찮은 전략 없으면은 드로우 주실 수도 있어. 아트 서슴. 탄플 쓰면 안 되나? 총매가 한장더 있지 않나? 한장쓴 건가? 썼네. 버린 카드 더미 있나? 아이고. 어리석나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세상에. 심장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독고 빠지면 또, 섭섭하겠는데. 총매가, 뽑을 카드 더미 하나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수직가 잡을 때 총매 두 개였잖아. 근데, 한장 어디 가셨대? 독고 빠졌다. 이거 포션 심장 때문에 안 쓰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 리필 됐어. 실력 봐. 역시 실력겜. 아이고, 이거. 엔트로피 하나 더 빠지나? 아이, 먹어야지 죽기 싫으면. 어쩌겠습니까? 비행기 하나 있었으면은 불피됐겠다. 아이고, 보션이 다 거지 같은 것만 나온다. 엔트로피는 잘했는데. 딜직도 안 되지, 이거. 잠깐만, 이거 벌집 데미지 엄청 세지 않나, 지금? 아이, 데미지 봐봐요, 선생님. 35. 모자란데? 한끗 차이, 잡나? 잡은 거 같은데? 굿. 야, 포션을 몇 개를 깐 거야? 한 10개까지 안 왔나? 거지같은 달팽이색. 독고 빼고, 포션. 엔트로피 제외하고 10개 깐거 같은데? 폭발 포션 쓰고, 엔트로피로 나온 거 4개 쓰고, 거기서 엔트로피에서 나온 거 5개 쓰고. 아니지. 저, 빌어먹을 고통.
정강이를 맞았으면 마지막 장이니까 포션스 하는 게 맞긴 하죠. 고통은 안 지웠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사막은 깼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 2막 계신 분들 지금 19분 남았어요. 이거 망했어. 그냥 대충 사막 수차만 가면 순위권이겠는데 이거. 아 망했어요. 시드가 개똥 쓰레기인가? 아니면 사일런트가 쓰레기인가? 심장은 힘들 것 같죠? 지금 봤을 때? 촉촉. 대충 독이 안 나오고 촉매가 나와서 아쉬워하는 손짓. 대충 이게 게임이냐는 손짓. 불쾌가 빨리 나왔었으면은 이거 이렇게 안 맞았을 건데. 화상 2뎀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쭉쭉쭉을 털어서 안 나오게 써도 상관없다. 이거 뭐 뭘 해도 안 된다. 포기하십시오 선생님. 심장에게 맞으십시오. 연금에서 저 엔트로피 뽑고 엔트로피에서 엔트로피 뽑으면 됨. 아무튼 됨. 아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분 남았으니까 한 번 더 도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 이러다가 45분 점수 놓치면 꿀잼인데. 당신은 죽었습니다. 점수 보여줘 빨리. 궁금하니까. 와우. 999점. 멋있는데? 999점이다. 뭐 재도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등이니까. 999면 과도자 체력이네. 아, 이분도 마무리하셨다. 318점. 어, 이분도 409점. 409점 맞지 이거? 안 빈다. 그러면은 318점이시면은 재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컷이 409점 컷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안 나왔으면은 재도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분 남았어요. 470점이 2등.
뭐야 이게 4일 대회라서 이걸 났나? 뭐야 이게? 어, 재도전한다. 아니, 409점인데 왜 재도전을 해요? 아니, 뭐 본인 마음이지. 자신 있으신갑지? 교수님 방송이 안 나와요. 1등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었는데 3등이 됐어요. 기득. 어, 나 나온다. 뭐야, 게임을 안 해요. 아, 955점 자랑하러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심장 잡으면 점수 1등도 볼 수 있겠는데? 흥미진진한데? 심장 잡으면 1등이다. 유물 자랑한다. 25개 안 되니까 점수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밀이네. 아, 정밀이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뭐야, 왜 이렇게 세? 1승천이라서? 포션을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전략가. 와, 실력 봐. 가지에서 원하는 카드를 뽑는 실력. 와, 이전상. 야씨. 아, 그래,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지. 정밀. 이 정도인데야 우승 후보지. 아, 이거 1등의 기운이 느껴진다. 와, 세방 미라손. 어, 체력 92로 심장. 역시 모두의 예상대로 1등 덱은 정밀 덱인가. 그 누구도 예상 못하지 않았던 정밀의 우승. 아, 어디서 죽는 소리 났어. 마무리하십니까? 근데 354점이면은 어차피 순위권에 못 드는데 뭐 꼭 순위에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심장 충분히 잡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정밀, 아이, 저 찬상 두 개 뽑으면 되지. 남은 시간 11분. 1분 죽었어. 이 교수님 407점. 고구마 색. 썩은 고구마 졸라세. 디펙트 대회 신청하실 분은 느낌표 대회 치고 디스코드로 오십시오. 힝, 소리 안 나. 정밀불 두 개. 가지가 이거 가지에 달렸네. 과연? 어, 또 정밀. 단도 데미지 17.
왜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아니, 뭐야? 왜안 써죠? 품격. 독은 단도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순혈 단도덱. 어디서 비열하게 독을 쓰나? 능숙한지를 입고 봐. 도마뱀 꼬리 싱싱해가지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0 데미지. 아, 근데 이거 단타가, 아니, 그니까, 연타, 아유, 이거, 되나? 좀 애매하죠? 포기하셨다. 158점. 이겼네, 이거는. 어떻게 막았지, 단타? 봤어야 했는데. 야, 역시 정밀. 아니, 연타는 독고 빠졌고, 단타는 뭘로 막았지? 단타가 먼저였나? 아, 연타에서 3 남았어요. 와, 거지다, 거지. 1467점. 뽀우님, 1467점. 에, 1등 확정이네, 이거는. 다, 지금, 기록돼 있지? 에, 노루님은 몇 점이야? 아니, 뭐, 지금, 점수가 의미 있진 않은데. 6분 남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등 컷이 어디야? 3등 컷이 999점이야? 아닌데. 아닌가? 470? 진짜? 진짜 470이 3등이야? 뭐야? 아니, 아직 남아있어. 아, 에반데. 아클 대회에서 힘을 다 썼나? 470님 리트 안 했어요. 이제 2분 점수 달렸다. 닌두가 방시대. 2분이 470을 넘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전 포인트지. 포션이 든든해진다. 2분 지금 덱파워는 센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정호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근데 5분이면은 사막 보스 뚜따는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아무튼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거는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유독가스. 사실 1시간이 엄청 짧은 시간이라서
차라리 시간을 늘릴까? 한 시간. 근데 시간 늘리면은 그게 시간을 짧게 한 이유가 노승천도 경쟁력 있게 하려고 시간 2시간 주면은 승천 높은 사람이 이길 거 아니야. 지금 3분 남았는데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만 급하다. 빨리 잡아둬. 승천 자유입니다. 빨리 심장 조져야 될 것, 아니 산막 보스만 조져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할 시간이 없죠. 3분 남았어요, 3분. 급해요. 누구 죽는 소리 나는데. 누구야, 누가 죽었어. 잘못 들었나? 527. 그러면은 3등 바뀌었네. 오. 47 공주와 이제 이분 접수만 보면 된다. 이분은 도중에 포기하셔야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엘리트, 아예 대머리까지. 아,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규칙은 규칙이라, 땡 하면 그냥, 이전에 했던 거 점수 해야지. 대머리까지 잡고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1분 44초. 근데 이거 점수하면은, 아 이거 포기하면은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 예상이 안 되네. 1분 30초. 타이머 0초 되면은 땡 해야 되기 때문에. 대머리가 참네. 층도 더 올라가죠.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층 하나에 점수 있잖아. 일반 뭐 1분 남았습니다. 만약에 방송 듣고 계시면 이거 방송 딜레이도 있는데. 이 사람 누구 포기하라고 좀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님? 40초 남았어요. 여기 사일런트랑 달팽이 예술을 하고 있다. 화백 등장. 그림 방송. 30초 남았다. 예술가 산점. 예체능 전형. 20초. 아 이거면은 심장 아니 보스 잠깐만 선생님 빨리 꺼야 돼요. 꺼. 접수 없다. 9, 8, 7, 6, 5,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게 맞지. 자, 땡. 점수는 620점. 620점이면 된 거 아니야? 됐네. 됐어. 아,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가게 문을 연다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 620점. 649점. 얘도 마무리했네.
지금 2시인가? 반전인데? 3시간 뒤. 3등 치열한 거다. 집게리아 광고. 자,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649점 천령호님이 3등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네요. 뽀우님 1등, 수커님 902등, 천령호님 3등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일런스 대회 축전 1등에게 드리는 구글 플레이 카드 5,000원권 아닌데 만원인데 두 개 넣어주세요 빨리. 상품이 적어 보이잖아. 아 그래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5,000원권 무려 2개나 받을 수 있는 사일런트 대회. 아 그러면은 이제 2등 하신 분은 사이버거 세트를 받고 싶으신지 해피머니를 받고 싶으신지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1등 정밀덱을 사용하신 뽀우님 사이버거 세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등 3등? 3등 누구였지? 천령호님. 1등 플레이스토어 만원권. 2등 사이버거 세트. 1등이 받고 싶다고요? 뭐야 2등님 허락하십니까? 이건 2등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1등이 먹고 싶으면 줘야지. 그래 아이폰이라서요. 아 그래 뭐 참지. 햄버거 스틸 당함. 3등은 해피머니.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처를 왜 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디펙트 신청 받을게요. 고맙습니다.